기순 씨, 기순 씨. 어머, 영지야. 아, 영지야. 야, 아줌마가 영지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이 다 났대. 아, 좀 내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아치급이고. 가시나, 내 눈에는 영원히 니는 아거든. 뭐 상부 다 했으면 이제 그만 나가볼까? 뭐예요? 어디 뭐 인사라도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기순 씨 큰어머니께 인사시키러 가는 길입니다. 진짜요? 저, 고모님, 저, 이거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 혹시 아세요? 뭐 먹고 집안에서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아버지랑 결혼한다 관계가 아니다. 일단은 영진에서 허락 받고 그 다음 우리 집에서 허락 받을 기다. 참머리가 하모. 근데 영진이 내가 아버지랑 결혼하는 게 싫나? 아니다. 결혼해도 된다. 영진아. 대신 두 개만 약속해도. 그게 뭔데? 내가 다 들어줄게. 첫째, 새엄마 노릇 하지 말고. 둘째, 내 동생 만들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아, 영재, 그거는 좀 해. 와, 뭔 들어주겠나? 아니다, 아니다. 내가 다 들어줄게. 어, 다 들어줄게. 극하면 파티 가자. 하면 기다리신대. 그래. 가시다, 가시다. 사돈이 데리고 온다는 분이 어떤 분일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래요. 이젠 아주버님 나이도 있고 영지도 점점 엄마 손길이 필요한 시기니까 이번에 웬만하면 반대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사람만 괜찮다면. 할매! 안녕하십니까. 꼬님이 부모님이 여긴 왜... 아니, 그럼 아주버님이 만난다는 여자분이? 예, 맞습니다. 기순 씨입니다. 아이, 어떡해. 큰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억수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기순 씨,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미리 말씀 못 드려갖고 참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자네 결혼할 사람이 기순 씨였으면 진작에 데려올 것이지. 아, 그러게 말입니다. 큰어머니께서 이래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데려올 걸. 후회되네. KBS